곰탱이 차분해졌느냐? 네, 대장. 여기 조직이에요. 너무 센 애들이 많아요. 착해지기로 했습니다. 그러도록 하여라. 찬이, 너는 털이 짐승과 같이 되었구나. 짐승남 찬이. 대장 너무 그러지 마세요. 털 빠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. 찬이가 털 빠지는 거 보니까 봄이 확실히 온 것 같습니다. 이 넉마를 걸치고 있는 찬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곰이 차분해졌어 진짜. 애들한테 좀 까이더니 배제당하더니. 대장 사랑해요. 너 그리고 미친 견 하나. 자기 방어 본능이 너무 강해가지고요. 조금만 흥분하고 애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입질을 합니다. 거의 뭐 그때 그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은 레드존으로 완전히 올라가 버려요.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올라갑니다. 다행히 보도콜리피가 있어가지고 물어뜯거나 하진 않습니다. 입질만 하고요. 가볍게. 예. 작은 레오도 이 녀석이 입질을 해가지고 피부에 상처를 냈고요.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좀 높은 아이입니다. 평상시엔 잘 지내요. 다른 개들이랑. 네, 지금 아부하고 있습니다. 사랑해요. 사랑해 오빠. 사랑해. 제 아부 행동입니다. 용순이한테. 용순이 추종 세력입니다. 예. 네. 용순이 좀 귀찮다. 저 꺼지라고. 그만하라고. 그만해라. 아주 으르렁대고 있죠. 네, 알겠습니다. 그만할게요. 하지만 사랑해요, 용순님. 하고 하나가 말했습니다. 가을이, 이제 그 위쪽에 섞이기로 하였느냐? 대장. 이쪽 위에 올라오니까 세상이 좀 넓어 보여요. 성격도 많이 죽었습니다. 용순이는 레오를 또 사랑하고 있습니다. 방금 행동 보셨죠? 용순, 레오가 용순이 냄새 맡으려니까 딱 돌아가지고 똥꼬 냄새 맡으라고 대주는 거예요. 저게 3인방, 너희들 무슨 클랜 조직했지? 3인방이 수상한데요. 레오, 용순, 그리고 봄이 뭔가 조직한 것 같아요. 일진회? 너는 2진이냐 3진이냐 빵셔틀이냐? 가을이? 여기 추종 세력들 그리고 이 구역에 미친년은 나야 하는 독립 세력 그리고 난 내 멋대로 살 거다 찬이 세력. 언니 나 미친 인형 그룹에 껴주세요 하고 찬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. 입단원서 내고 있어요 지금. 넬한테 저 좀 껴주세요 이쪽 무리에. 넬 나는 독고다이다 꺼져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곰이 조직의 무서움을 이번에 또 봤지.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행동 거지를 좀 조심합니다. 들어가고 싶냐 넬탱이.